흔히 불경기에는 도움의 손길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684원어치의 기부물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됐는데요. 역대 최대 실적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 값집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남에 위치한 푸드뱅크. 2천여 가구에 20여 종의 음식과 생필품 등을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기적으로 기부하는 업체는 200여 곳. 지난해 기부받아 제공한 물품은 32억 원어치인데 2021년과 비교하면 7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기부 물품을 기다리지 않고 발로 뛰어 발굴해낸 덕분입니다. 직접 좀 발로 찾아가서 이런 푸드뱅크의 현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현실을 전달을 하면서 좀 진심을 다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홍보라든가 기타 기부 물품 실적 어떤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맛집으로 소문난 이 음식점은 지난해부터 푸드뱅크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판매하고 남은 닭백숙을 급냉해 푸드뱅크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부한 음식이 지난 한 해 동안 2천여 개,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금 더 기부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주위에 좀 영업을 같이 하는 사장님들 많이 있고요. 제가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기부 같아요. 경기도는 사업 거점인 경기광역 푸드뱅크 물류창고를 지난해 14년 만에 3배 더 넓은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또 떨어져 있던 사무실을 합쳐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제 상시로 항상 근무하면서 이제 좀 더 편하고 기초 사업장들에서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많이 조화들 하시고요. 효율성이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난해 기부 물품 제공 실적은 684억 원을 달성.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작년에 특별하게 강역 푸드뱅크의 물류창고를 확대 이전하고 또 새로운 BI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홍보 인력들을 채용해가지고 인프라들을 갖축한 아마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는 올해 제공 실적 7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취약계층 기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